경기도 양평군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목 곳곳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관한 현수막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양평군의 분위기는 어떨까? 국토부 장관의 백지화 선언 5일 후인 지난 7월 11일 양평군청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병정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강성면 병산 사항이 그쪽으로 붙이는 안이 되고요. 근데 오늘 갑자기 술렁술렁 되는 게 강상으로 돌아 간다라 하더니 사실이 돼버렸네 보니까. 강상한 건 이거 확정된 건 아닙니다. 아 그렇죠. 근데 또 이 고속도로는 북측사업 양평 고속도로는 양평 군민을 위해서 만든 고속도로입니까? 양평군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고속도로 건설 사업.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본격화됐습니다. 하남시 감일동에서 시작해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고속도로 건설 계획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국토부에서 한 건의 문서를 공개하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고속도로의 종점 후보지가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뀐 겁니다. 이번 변경 과정에서는 많은 의문점들이 생깁니다. 하필이면 신규 종점인 강상면은 대통령 배우자를 비롯해 이 대통령의 장모 그리고 사촌 그리고 동업자 등 많은 관계자들이 소유한 필지가 있는 곳. 민주당은 대한노선의 종점 부근에 영부인 일가의 땅이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강상면의 한 마을회관. 고속도로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그게 고속도로 꼭대기고 거기 뭐 3피타래고 좀 올라가면 거기서 도미야기는 꼭대기 꼭 그래. 등기부 등본에 김여사 일가의 부동산으로 기재된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 옆에 드넓은 토지 일대. 대한노선의 종점 후보지인 강상면 병산리에 김여사 일가의 땅이 총 20필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속도로의 종점이 김여사 일가의 땅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양평군의 부동산을 찾아가 봤습니다. 강상면 쪽에 종점이 생기면 땅은 가격이 좀 오를까요? 네. 당연히 오르지 않겠어요? 그게 만약에 임야라고 해도 당연히 오르죠. 강남하고의 거리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모든 게. 하지만 이에 대해 여당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JCT는 인근 지가 상승에 영향이 별로 없고 오히려 소음이나 매연 등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속도로의 종점은 JC, 즉 분기점이기 때문에 땅값에 영향이 없을 거라는 것. IC는 차가 고속도로 밖으로 드나들 수 있는 나들목인 반면 JC는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교차되는 분기점이라 차가 드나들 수 없습니다. 차의 출입이 불가한 분기점은 호재가 아닌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거기가 IC가 아니고 JC가 건데 지나가다가 거기 창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 들려요 안 들려요? 지나가는 길에 창가를 하면은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누가 창가를 지켜서 안 지켜서요? 그 땅은 죽은 땅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현재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은 중부 내륙 고속도로의 남양평 IC 지점하고도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직접 차를 타고 측정해봤습니다. 김여사 일가 땅에서 남양평 나들목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7분가량. 그렇다면 김여사 일가는 고속도로 개발 이익을 노리고 땅을 구입한 걸까? 국토부는 김여사 일가의 땅은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선산이라며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제작진은 등기부 등본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자료들을 통해 양평군 내 김여사 일가 소유의 땅을 분석해봤습니다. 강상면 병산리에 있는 20개 필지를 분석한 결과 12개 필지는 1987년에 상속받은 부동산, 나머지는 2000년 이후 취득한 부동산들이었습니다. 영부인 일가 땅이 논란이 되자 여당에서는 다른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원안을 고집한 것은 전 양평군수 일가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전직 양평군수의 셀프 특혜 의혹부터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 출신 전 양평군수의 아내가 집 근처 800여 제곱미터의 땅을 구입했는데 그 시기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4개월 전이라는 것. 양서면 종점 후보지에서 직선거리로 약 3km 떨어진 곳입니다. 이에 정 전 군수는 자신의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자택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웃 할머니가 이사를 가면서 내놓은 땅을 구입했다는 것. 이 할머니 땅도 맹지니까 잘 안 팔리는 거예요. 군수가 제일 밖에 필요한 사람이 없는데 이걸 사라고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길이 이 땅을 밟지 않고는 못 들어오는데. 땅을 팔았다는 이웃 할머니를 만나 당시 상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번 집을 팔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때를 생각 아래 지켜오리고 보리고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군수님 집에 밖에 이 집 살 사람 없다 이랬지.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줄은 누구 알았어요 진짜. 주말과 휴가철에는 양평의 관광명소와 강원도를 오가는 차량들이 몰려 6번 국도와 양평군 인근의 도로는 그야말로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이러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8년 민간사업자들이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제안했으나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산됐습니다. 하남시에서 양평군 양서면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사업이 다시 추진돼 2019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2년간의 조사 결과 경제성은 떨어지지만 정책성은 기준치를 넘어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로 마침내 수건사업 서울 양평고속도로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다음 절차는 국토부의 타당성 평가. 그런데 지난 5월에 공개된 국토부의 한 문서에서 종점 후보지가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타 통과된 원안 노선은 하남시 감일동을 출발해 양평군 양서면이 종점인 것에 비해 국토부의 대안 노선은 출발점은 같지만 중간에 강한 아들목을 거쳐 강상면이 종점입니다. 전혀 못 들었죠. 이건 방송부가 알았다니까. 노선 변경이 논란이 되자 원희룡 장관은 양평군의 요청에 의해 종점 변경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양평군 지역사회에 일치된 의견이기 때문이죠. 어떻게 우리가 지역의 일치된 의견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양평군 군의원들조차 대안 노선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국토부에서 내려온 문서에 따르면 사업 개요에는 원안인 양서면이 종점인데 위치도에서는 강상면이 종점으로 돼 있는 것. 그 다음 달에 국토부가 보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모두 종점이 강상면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이 불거진 지 2주가 넘었지만 여전히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당초 노선이 변경된 과정을 둘러싼 의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자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를 맡은 용역회사 관계자와 함께 양평군에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원안인 양서면의 종점 부근에는 주거지가 몰려 있어 노선의 종점으로 부적합하다는 것. 분홍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수원,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그리고 이 남한강하고 이 경안천이 철새도래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비타당성 노선을 봤을 때 이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생태자연도 우수한 지역들을 관통으로 하고 있는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대로 갔을 경우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강상면을 제안한 이 회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3월 15일 용역회사로 선정됐습니다. 그리고 국토부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출범 9일 뒤인 5월 19일에 착수보고를 합니다. 이 착수보고서에 강상면으로 향하는 노선이 처음 등장합니다. 강상면 안이 적합, 그러니까 IC, 강화면에 IC를 설치하는 걸 포함해서 강상면 종점이 적합하다는 국토부의 의견 교환이 전혀 없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의견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타당성 조사에서 설계사가 안을 냈잖아요. 네. 이게 가능한가요, 통상적으로? 그게 말이 안 되죠. 용역사라는 거는 국토부의 오더에 따라 가지고 그 범위에 따라서 그거를 또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노선 변경의 배경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2년 전 민주당 측에서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먼저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 정모 군수라는 분이 아까 2021년 5월 달에 예타안이 양서면으로 나오니까 강화 IC를 설치하기 위해서 노선을 바꿔야 된다고 바로 당정협의하고 대대적으로 선전까지 했던 분입니다.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그 이장협의회 회장님이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강화면 옆으로 지나가는데
IC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셨어요. 운전 변경 얘기는 하신 적이 있나요? 없죠. 종점을 변경한다고 이야기하면 그 고속도로 자체를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타가 진행되고 심사 중에 있는데 서류를 빼야 되잖아요. 출발점은 같지만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두 노선. 서울 양평고속도로라는 같은 이름의 노선인데 목적 또한 같은 것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지난 7월 23일 국토부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검증을 받겠다며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진행에 관한 55개 자료들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양평군 양서면 서울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국토위 여당 의원들이 마련한 자리입니다. 아니 주민들께서 사실관계는 아셔야죠. 예비타당성 이의조사 이 사업을 하자라고 결정된 거는 2019년에서 시작해서 2021년에 결정이 됐고 그다음에 의원님 사실관계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알겠습니까? 의원님 아십니까? 정치 성향이 없이 우리 이장님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요. 저는 정치 성향이 없이 새로운 종점 후보지로 강상면 안이 나오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장관의 백지화 선언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노선 검토뿐만 아니라 도로개설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하고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수건 사업이 그때 양당 정치 국회의원들 왈가불가하면서 이 엄중한 사업을 이렇게 지설시킵니까? 어떤 안이 됐든 이란이 사반이 됐든 온 국민이 원하는 그런 안이라 그러면 한속히 추진을 해서 양평구 12만 국민들이 원하는 이 사업을 가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민주당이 사과한다면 재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민주당이 사과를 전제로 사업 재추진을 재차 시사했는데 모든 것을 공개한 국토부 진실 앞에 민주당이 할 일은 공개 사과뿐입니다. 여전히 선동 프레임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백지화 선언 20일 만에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참석했습니다. 장관의 권능으로 네. 고속도로가 행정 절차에서 본탁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것을 백지화라고 하면 백지화가 되는 거냐 이거예요. 그 실질은 중단입니다. 중단이요? 네. 그럼 백지화가 아니네요. 백지화라는 것이 그동안 진행된 게 아직 예산 투입이라든지 공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진행된 게 없지 않습니까? 의사결정도 된 게 없습니다. 예산 그러면 이게 중단이 되면 이게 무기한 끌다 보면 무산이 될 수도 있겠죠. 장관님, 그 백지화라고 국민들은 다 알고 있고요. 양평 주민들께서는 이것 때문에 큰 우려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백지화가 아니라 중단이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요. 만약에 이 거짓 선동이 임기 내내 계속된다면 다음 정부에서 해라. 선동이 중단되면 즉시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수도권 교통환경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공약 사항 중 하나가 서울 양평 고속도로 조기 착공. 당시 선거운동 정책본부장이자 현재 공약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국토부 장관이 백지화를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사업이 중단된 겁니다. 대통령실은 현 상황에 대해 국토부가 알아서 해야 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의 답변은 끝내 듣지 못했습니다. PD수첩은 서울 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공문을 보냈습니다. 대한노선이 양평군의 요청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했다가 용역회사의 제안이라고 한 점에 대해 국토부는 양평군의 요청과 용역회사의 제안을 모두 합쳐 대한노선이 마련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원안 기준 대한노선이 55% 이상 바뀌면 재조사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총 사업비가 15% 이상 증가, 교통수요가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에 타당성 재조사를 하는데 대한노선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 결과 나왔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평은 경제의 대상이 아니라 즉각
경계를 중단하라. 서울 양평 고속도로 조속히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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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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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선 변경에서 번진 특혜 의혹 공방. 결국 사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는 양평군 주민들과 앞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될 국민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